여자 50m 패경 준결선 첫 조 선수들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주니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는 준결선에 진출하는 선수들은 이제 한 명씩 출전하지 않고 같이 나오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레인에 있는 파이퍼 렌지 선수, 미국의 이제 17살 선수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선수에게 좀 눈이 가는 게 사실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어서 이제 2조 4레인의 제피모바 선수, 또 비에르스조 스키 선수, 이렇게 이제 2조에 조금 더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좀 포진을 해 있습니다. 네, 2조에 방금 말해주셨던 두 선수는요, 30초대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고요. 네. 앞조에서는 가장 빠른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올해에 있는 파이퍼 엔지 선수가 31초 19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선에서는 이제 4위를 막혔었던 파이퍼 엔지 선수였고요. 네. 확실히 어린 선수인 만큼 선수들이 예선전에 본인의 체온 기록을 경신한 선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출발했습니다. 여자 50m 평영 준결선 1조입니다. 네, 이제 평영 종목에서는 한 번의 돌핀킥 그리고 한 번의 스트로크 그리고 평영 돌핀킥으로 이렇게 룰이 이어져 있습니다. 네, 출발 반응 속도에서는 역시 올해의 파이퍼 엔지 선수가 가장 빨랐고요. 워낙 그 짧은 구간 반대편으로 가서 터치를 하면 끝나기 때문에 지금 페이스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4레인 굉장히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데요. 예, 3레인도 따라붙고 있고요. 4레인이 약간의 차이인데요. 4레인, 5레인, 3레인이 좀 치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터치 싸움 4레인이 가장 빨랐습니다. 4레인, 5레인, 3레인 순이었습니다. 박시은 선수 준결선 진출에 이어서 결선 진출까지 한번 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8명의 영자들이 이제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피모바 선수입니다. 네, 확실히 어린 선수들인 만큼 본인의 이제 주종목을 정하기 전에 어린 나이 때 여러 가지 종목을 뛰면서 본인의 주종목을 정해가기도 합니다. 예. 네, 우리나라 박시은 선수입니다. 박시은 선수는 강원 최고 재학 중인 선수고요. 이 선수가 지난 그 페루에서도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작년 평양 50m 이 종목에 출전해서 결선전에 올라가요 6위를 했던 선수입니다. 네. 작년에는 50m와 100m, 200m 평영에까지 출전을 했었던 박시은 선수고요. 여자 50m 평영 준결선, 박시은 선수가 7레인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선전에서 31초 93을 기록하면서 본인의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올라왔는데요. 준결선에서도 다시 한번 본인의 최고 기록 경신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5레인의 비에르스조스키 선수, 이 선수는 뉴질랜드 국적의 선수인데요. 역시 좀 눈여겨봐야 되는 선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30초 67의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예선전에서는 31초 06으로 올라왔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상 지금 4레인과 5레인의 각축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8명의 영자가 일제히 뛰어들었습니다. 여자 50m 평영 준결선 두 번째 조입니다. 박신 선수의 출발 반응 속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0.63으로 8레인에 있는 크리스틴과 함께 가장 빨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브레이크아웃 나오는 동작에서 박신 선수 굉장히 빠르게 나왔습니다. 예, 4레인이 조금 앞서 가는군요. 옆쪽에 이제 3레인과 5레인을 뒤쫓고 있고 지금 2레인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네, 맞습니다. 박신 선수 지금 8레인 선수와 같이 또 순위권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4레인과 5레인이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박신 선수가 격차를 조금 더 좁혀주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터치 박신 선수는 5위였습니다. 5레인의 비르스조스키 선수가 2위였습니다. 예, 8명의 선수가 이렇게 꾸려졌군요. 제피모바 선수가 가장 빨랐고요. 커트라인이 지금 31초 58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박시은 선수 31초 81로 준결선 11위로 최종 결과 나왔습니다. 예.